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우드 로스팅 솔루션 팀 이수호입니다. 오늘 전지적 로스터 시점에서 진행할 주제는 S8X의 블로어 사용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블로어란 공기의 유동을 일으키는 기계 장치입니다. 스트롱우드 S8과 S9에서는 배기 블로어 단계를 1단위로 1에서 10단계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블로어 단계에 따라 공기의 배출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빈의 캐릭터, 뉘앙스, 로스팅 타임 등 여러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 대비 적절한 블로어 값을 테스트하여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블로어 단계에 따른 경향성 파악을 위해 S8X로 로스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S9에 관한 영향 요소 테스트는 이 왼쪽 상단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8의 투입량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최소 배치 사이즈는 1.5kg이고 최대 배치 사이즈는 4.5kg입니다. 오늘 테스트는 많이 사용하시는 하프 배치 2.25kg를 투입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로스팅을 진행할 예정이고 로스팅이 끝나면 각 배치의 결과물의 반응 평가를 통해서 블로어 단계에 따른 경향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어 단계는 3, 6, 9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스팅 진행된 결과물을 가지고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결과물은 블로어 3으로 진행한 결과물이고 배출은 7분 51초에 됐고요. 내부 온도 기준 177.2도, 원두 표면 온도 기준 191.6도에 배출이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컵은 이제 블로어 6으로 진행한 결과물인데 배출은 8분 3초에 배출이 되었고요. 내부 온도 기준 177.8도, 원두 표면 온도 기준 190.9도에 배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로어 9로 진행한 결과물인데요. 배출이 8분 22초에 이루어졌고 내부 온도 177도, 원두 표면 온도 기준 189.1도에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물들을 이제 커핑을 통해서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블로어 3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이 배치 사이즈 대비 적절한 블로어가 사용되다 보니 이 산미와 단맛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뭔가 바디라든지 애프터 같은 경우에도 이 나머지 두 컵에 비해서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워시드가 가지고 있는 시트러스 계열의 산미가 적절하게 잘 올라오고 있어서 굉장히 밸런스 좋게 평가가 됐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블로어 6으로 진행한 결과물의 경우에는 앞선 이 블로어 3을 썼을 때보다 블로어 값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로스팅 자체가 생두와 이 공기가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져서 뭔가 그 에티오피아 워시드만의 산뜻한 산미는 있지만 뒤쪽에 단맛과 이런 바디감 쪽이 무너지면서 조금 더 약간 시러피하고 네,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런 컵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블로어 9로 진행한 결과물인데요. 이 앞에 두 컵보다 로스팅 타임이 길어졌고 그리고 배출 온도가 살짝 내려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먹어봤을 때는 앞쪽의 산미 톤 자체는 이번과 비슷하나 로스팅 타임이 조금 더 길어져서 그런지 이 단맛이 이번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충이 돼서 이번 컵에 비해서는 그래도 밸런스가 좀 더 좋은 느낌이고요.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블로어 3으로 진행한 결과물 자체가 2kg, 2.5kg, 뭐 한 2kg대에서 진행한 결과물 대비에는 적절한 값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결과물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배치 사이즈 대비 적절한 블로우 값을 사용하자였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사용 값들은 이 배치 사이즈가 2kg라면은 블로워 1을 사용하고, 배치 사이즈가 3kg라면은 블로워 3을 사용하고,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4kg일 때는 이제 4 정도를 써주시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만의 샘플 로스팅을 통해서 그에 맞는 블로우 값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8과 S9의 열량값과 블로워 단계가 비슷하더라도 머신의 열량과 배기 블로워의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블로워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블로워란 공기의 유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며, 블로워 단계를 낮게 사용할수록 생두와 공기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져 로스팅 타임이 빨라진다. 반대로 블로워 단계를 높게 사용할수록 공기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두와 공기가 접촉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로스팅 타임이 길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 대비 적절한 교반값을 사용하자. 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